지금까지 미국은 다시 달에 안 간 거예요? 언급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지금까지 달에 12명 보냈거든요. 1,500억 달러, 하나로 160억. 대략 계산하면 한 명 보내는데 14조?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14조씩 써가면서 달에 사람을 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네, 왜냐면 이게 국가 예산일 때는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돈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추산으로 28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3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민간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나눴구나. 그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민간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 오늘 언급한 그런 기업들이죠. 여기서 다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는 달 착륙 시스템 개발에 이제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 이 두 기업의 경쟁을 붙인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민간 기업에 분산해서 일을 맡기면은 기업마다 뭐 잘하는 기술이 좀 다를 테니까 다양한 기업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2021년 나사가 스페이스X를 단독 계약자로 선정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제프 형은 영업팀을 바꿔야 돼. 그래요. 아니 나사 가서 그 영업을 해야지, 따와야지 그거를 입찰권을.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입찰 당시에 경쟁력 있는 예산,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예산인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나사가 할 수 있겠다.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로켓이 2026년 달에 나사의 우주인을 착륙시키게 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오늘 가설이 인류 최초 조만장자는 우주에서 나온다 이거잖아요. 이번 달 착륙이 어쩌면 조만장자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달에는 누가 가는지 또 우주비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낼 사람들 18명을 선정해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달에 갔던 사람들이 모두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색 인종 포함되어 있고요. 절반은 여성입니다.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18명을 선정한 거죠. 아주 차별화된 접근이라고 봐요. 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주를 전부 백인만 채우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SF라는 장르 자체도 사실은 미국 국적의 백인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인류의 운명을 걸고 외계인과 어떤 지구인 대표가 단판을 나누는 장면이라고 하면 그 단판을 나누는 사람은 항상 미국 국적 백인 남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운명을 대신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도 전투기 몰고 나가서 외계인이랑 싸우는데 뭘. 그랬었죠. 그렇죠. 당연하죠. 목소리 오형제가 출동해야 되나요? 오남매가 가야죠, 이제는. 타고 우주에 가는 사람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도 있는 미래야 라고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달에 가는 우주 비행사는요?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깃발꽂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달에 정착하고 달 주위를 도는 우주 정거장을 아예 만들자.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걸 아예 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뭐 600km 정도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38만 km 거리에 있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상주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있을 거고 그 달에 가서 이제 상주하는 거주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궤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저는 아예 상대도 안 되고요. 그냥 스펙을 보면은 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쳐요. 의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막 시체 능력이 좋아야 돼. 그럼 군인 출신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면은 막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의사인데 군인 출신에 막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 피지컬도 완벽하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두뇌도 뛰어나고 심지어 의학도 알고 있고 뭐 생물학적 지식도 있고 수학도 잘하고 공학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이제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아졌고 실제로 그렇게 뛰어난 인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간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우주 비행사를 네.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사관학교 있겠죠. 어, 네.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원도 생기겠네요. 사교육, 사교육이 또.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뭐 이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궤도 씨 얘기 들어보면 뭐 의학적인, 물리학적인, 농업적인 그런데 다양한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문과적인 소양은 안 본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아니 근데 문과가 얼마나 필요할 텐데. 우주로 나가는 거는요. 평소에 경험해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가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공포증 이런 거 생기는 갈등 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나가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신체적인 것만 강조하셨지만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두 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화해를 하거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푼다거나 네네. 아니면 안 본다거나 그렇죠. 네.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잠깐 밖에 나가서 나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그게 이런 안 게 안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바람 쐬면은 죽는 거 아닌가요? 밖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아, 바람 없어요? 바람이 없죠.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가서 뭐 태양빛 좀 쐬고 올게. 그렇죠. 죽어. 네. 아니면 수소 좀 쐬고 올게. 수소 좀 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잠깐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사업가라면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회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도 감이 안 잡혀요. 사실 이거를 정말 회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방법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달에 있는 자원을 캐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달로 가는 게 워낙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원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야지만 약간 이게 수지가 맞을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마 가장 쓸만한 게 헬륨하고 히토리 원자가 가능해요. 아, 히토리요. 그래서 정확히 헬륨 중에서 헬륨3인데요. 헬륨도 이제 동위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헬륨3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미래에 아마도 가능한 촉망받는 에너지원이 핵융합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직은 확고한 기술이 아닌데요. 근데 핵융합발전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헬륨3가 현재 있어야 돼요. 아, 2도 안 되고? 네, 헬륨3. 네. 헬륨3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히토리오, 아까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오시는데 네. 히토리오도 중국. 되게 중요한 그렇죠. 중국의 히토리오 원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중국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외계로부터 히토리오 원자를 잔뜩 가진 행성 같은 게 소행성 같은 게 중국에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르게 다 있어야 되지 왜 그렇지. 여기에만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우주에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돌덩어리들에 히토리오가 많지 않을까? 근데 그 달을 보시면 달의 표면에 수많은 이제 분화구들이 막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 달에 보이는 그런 많은 크레이터들은 다 분화구가 아니라 이런 소행성이 부딪힌 것들이라 소행성이 많이 부딪혀 있고 그게 널려 있다면 혹시 히토리오. 달 표면에는 히토리오 원자들, 원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경제성이 거의 없겠지만 모르죠. 미래에 아까 그런 그 로켓 회수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해서 점점점 비용이 많이 싸진다면 가성비가 나오면 가성비가 나오고 다음에 히토리오 원자는 더더군다나 이건 전략 물자거든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 터빈 혹은 지금 이제 중요한 배터리 맞아. 전기차가 되면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또는 이걸 보유한 나라가 주지 않으면 그 상대국들은 이걸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략 자원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억만장자들은 왜 이렇게 우주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인프라. 예, 네. 왜냐하면 그걸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페이스X나 그 블루 오리진이 일종의 선점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사만 고객이 아니에요. 유럽 우주항공국 ESA도 스페이스X한테 외주를 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사업도 스페이스X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보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과연 이럴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큰 과실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오늘 과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돈이 나오는 데가 사실은 우주보다는 지구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최대 고객이 나사라는 건 세금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돈을 기술 개발한 대가로 벌게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그런 생각들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주에 대한 어떤 낭만이나 어떤 진짜 우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뭐 자원을 캐오거나 이런 거를 당장 기대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국가가 하는 가장 큰 사업이 원래 그 들어가는 사업이 전쟁이고요. 그다음이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는 이 우주 관련 산업들이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선점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많은 돈을 쓸 텐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놓고 이제 여기 돈 냄새가 세금에서 오는 그 돈 냄새가 나는 거죠.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Take over.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The star is born. Elon,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coming down. Oh, they said, oh, it's gonna crash, it's gonna crash into the gantry. I said, oh, and it comes down in those big beautiful arms, hugged it like you hugged your child.중국도 지금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나요? 중국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죠. 지금 미국과 가장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전쟁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주를 장악한다는 것이 제공권 장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중국으로서는 많은 위성을 띄워야 되고 실제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죠.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미션에 중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이제 힘을 모아보자 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진짜 뭐 중국도 꽤 미국 나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막 도와주는 정도의 레벨까지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2012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주 굴기를 내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 쫓아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국이 과연 우주 산업을? 이런 분위기였는데 매년 우주 관련 정책을 내고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서 2004년 본격적으로 달 탐사 계획을 세우는데 2020년까지 달에다가 우주선을 5번을 보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아니 5번 트라이에 5번 성공이라고요? 네. 5번 성공이 아니고? 5번을 보내 다 성공했어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심지어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고요. 이건 어려운 게 앞면은 지상과의 통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유리해요. 근데 뒷면은 일단 가려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계 위성을 사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착륙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달 뒷면에 가서 암석 샘플도 가져왔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와, 이건 좀 위기다. 우리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지붕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우주에서 펼쳐지는 기업 대결, 국가 대결을 쭉 듣고 나니까 문득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들은 왜 이렇게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원론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뭐 탄소나 질소나 산소 같은 이 무거운 입자들. 얘네들은 태양같이 작은 별에서는 합성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어떤 입자를 무겁게 만들려면은 공장, 용광로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 같은 작은 이 공장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무거운 입자를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입자 대부분은 굉장히 먼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만든 입자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온 고향이 아니냐. 연어구나,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를 자꾸 가려고 하는 이 우주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약간 그런 향수인 거죠. 우리를 이룬 입자들이 온 아주 먼 우주, 그곳을 항상 그리워하는 거죠. 원자는 답을 알고 있다. 네, 이런 거네. 그렇죠. 와,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하네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다 외계인인가?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에서 왔다. 네, 현재까지 거죠,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에서는 우리 인간들 말고 국가가 왜 우주로 가기를 원했나 이런 걸 설명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맨 처음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위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국가의 입장에서 있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면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집을 사야 되고 차는 뭘 몰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게 중요한데 그 초강대국들한테 제일 중요한 그 위신을 보여주는 사치품이 우주기술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저는 우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들이 언제나 나는 왜 일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를 설명할 때 들었던 그런 이유가 다 비슷하거든요. 이 권리를 하늘이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천명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권력의 상징이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현재의 가장 권력을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든 하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늘로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면은 사실 물로 가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고 하지만 압력은 제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땅속, 물속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국가적 위신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집착을 하고 아파트도 높이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을 그러니까 이 인류는 신석기 시대 문명이 시작된 이래 언제나 이 높은 곳과 하늘과 권력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우리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의 어떤 그 본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처음에 하늘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하늘 사진을 찍어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딱 고정해놓고 아무리 연사로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거기서는 엄청나게 큰 그 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흔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봐도 내가 요 지금 밟고 있는 땅 덩어리는 너무나도 좁은 면적인데 그렇죠.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저는 그거 사진 찍으면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천체가 이동하지 않고 지구가 돈 알았어, 거라서. 알았어. 좀 그만해. 지금 이렇게 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싶나 진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네. 가설 증명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 조만장자는 우주에서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 최초 조만장자 우주에서 나올 것 같아요, 개도 씨? 한 개인의 조만장자가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일상 전체에 퍼져 있나를 보여주는 가설인 것 같아요. 골드러쉬 시절에 사실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번 분들은 청바지를 팔거나 곡괭이를 파는 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주로 가겠다라는 그 하나의 핵심보다도 그 주변의 부가가치들이 굉장히 많은 부자를 만들 것이다. 아, 그러니까 로켓 발사하는 지점에서 뭔가 뭐 떡볶이를 팔든지 그럴 수도 있죠. 김치를 팔든지 네네네. 이런 거. 우주로부터 정말 이 조경에 해당하는 큰 부가가치가 생활 곳곳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